하리라 하라리요 하리랑 고개로 넘어간다. 잠이 하다 와가 아무다 막아 기란 죽기나 그래 잠 깨라고야. 빗물에 젖어서 우리야 좋아졌다. 웃음은 복이 온다. 많이 웃어라. 말을 그리해서인가 좋은 일이 생겼다. 아이고 야그네. 여보세요. 아이고 야, 어이야 어이야. 아이고 이 사랑한다. 아이고 나, 어이야, 어이야. 그래가 내가 보고 싶다 그래 한번 늘어나래 얘. 자식들 온단 전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. 어? 자꾸 눈물 날라 끈다. 그만 딴 말 하지 마라. 자꾸 눈물 날라 끈다. 전화를 받은 할머니가 갑자기 외출이다. 그런 거야. 장에 간다. 시장에 시장을 못 봐가. 나 그 양념이 다 떨어졌네. 참기름도 떨어지고. 어, 장난 아이가. 자식들 온다는데 진수성찬까진 아니어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미루었던 장을 보기로 했다. 어떡하라고 뭐가 와있어 오셨어? 할머니가 숭늉을 만드는 동안 할아버지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본다며 나섰다. 그런데 춥지요? 노점을 펴고 앉은 할머니 앞에선 할아버지가 말을 건다. 아니, 좋아하는 건데. 거기서 그래 뻗던 거지. 생선 한 바구니 사려나 했더니 요 전체 다 해서 얼마요? 네? 어. 전체 다 하면 얼마요? 15,000원 줬어. 아, 15,000원? 예. 그, 그래. 예. 한, 그러면은 내가 한 4,000원 얻어먹니. 아, 그래. 다 드릴게요. 응, 그래. 다 드려. 고맙고. 예. 빨리 보내는 건가? 예. 빨리 가야지. 있는 생선을 싹 쓸어 담았다. 아이고 추운데. 추우니 얼른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한 할아버지. 일찍 팔고 집에 들어가세요. 네. 네, 됐다. 저희가 먹고 가시면 자식들 온다는 말에 이 많은 생선을 다 샀나 했더니 할아버지는 뜻밖의 답을 내놓는다. 과일 필요치 난해도 남한 사람 저 떨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좀 사준다 싶어서 그래. 노파가 떨고 있는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할아버지.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. 뭔 거 이래 샀노? 아이고 다 떨어져. 또 과일을 저 이래 샀노? 참 진짜로 진짜로 참 못 산다. 응? 내보다 모르는 사람은 삼이더나. 내보다 더 불쌍다. 미안합니다. 내가 대한민국 내마치 불쌍한 사람 없지 싶다. 아이고 이 할아버지를 여기 불쌍한 사람만 있으면 막 그 할아버지 지는 모른다 그 거래. 그 돈을 못 얻고 샀노 또. 응? 할아버지는 툭하면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. 그리고 할머니가 화를 내면 매번 묵비권 행사다.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는 점심 준비에 나섰다. 작업장 식구들도 챙기고 할머니도 한술 떠야 오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그런데 밥상을 다 차려도
웬일인지 할아버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. 너무 바빠 밥상을 두 번 세 번 차릴 수 없으니 모두 모여 한술 뜨는 게 나름 규칙. 할머니는 시장에서부터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할아버지를 찾아 화를 낼 시간도 없다. 오전까지도 활기차던 작업장에 썰렁한 기운이 감돈다.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눈치 없이 외출용 코트를 입고 들어선다. 할아버지가 항상 주도하는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란다. 남은 바빠가지고 죽을라 그러는데 와이 칼 좀 말아주소. 아, 저 갔다가. 어디 갔다가? 교회 갔다 와. 교회 와? 양로원에 가가지고 살림만 찍고. 참자 참 태평 세월이세. 칼 좀 밑에 죽고 바로 그걸 또 양로로 간다 하네. 양로 와도 안 되는데 그래. 좀 밑에 죽고 와야 되지라. 할아버지는 잘 나가다가 가끔 이렇게 왕창 점수를 잃는다. 남편의 바깥 활동을 막을 생각은 없다. 그러나 이럴 땐 좀 야속하다. 항시 미안스럽고 또 자기는 내게 대하는 걸 볼 때 나는 참 감사하고 뭐 우리 집 사람이 노력해서 모은 그 자산을 내가 13억이라 하는 그 돈을 그 일시에 날려버렸죠. 할아버지도 안다. 그만큼 미안하고 고맙다. 다음 날 새벽, 할아버지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. 그러나 할머니는 별말이 없다. 화도 내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는 걸 보니 할머니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. 할아버지가 눈치껏 서둘러 준비를 끝낸다. 새벽 5시쯤, 겨울엔 거의 매일 이 시간에 집을 나선다. 처음에 주문체 배달을 하고 있거든. 집 떠나기 전 아내의 표정을 생각하니 할아버지는 마음이 좀 복잡하다. 할 말이 있어도 꾹 참는 그 속내를 왜 모르겠는가.